해외 증시는 헝다그룹 충격에서 어느 정도는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요.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어떤 공략주 준비하셨습니까? 네, 오늘은 좀 뭐 오래된 종목이고 무거운 종목인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하면은 사실은 뭐 EPC 업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석유 화학 관련된 그런 공장을 짓거나 뭐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플랜트 관련된 사업을 주로 했던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동안 실적이 안 좋아서 지금 주가는 뭐 거의 고점 대비했을 때 봤을 때는 뭐 17만 원까지 갔던 종목이 지금 2만 원대에 있으니까 회사가 거의 지금 뭐 바닥에서 지금 탈출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큰 회사이긴 하지만 그동안 좀 석유화학 사업이 워낙 또 안 좋았고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일들이 뭐 겹치면서 뭐 회사는 조금 다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은 이제 뭐 탄소 제로 관련된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여전히 이제 지금 뭐 모든 정부들의 핵심 과제가 뭐 2030년, 뭐 2050년까지 탄소 제로 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을 밟아야 되고 뭐 숙제들을 각 정부마다 해야 되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쓰는 건데 결국 이제 그걸 위해서는 뭐 수소라는 것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결국에 이제 남는 친환경 에너지, 그러니까 친환경 이제 풍력이나 뭐 그 태양광 관련돼서 뭐 생산했던 그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전기들을 모아서 수소로 전환했다가 필요할 때 전기로 바꿔 쓰는 그런 전환 그런 과정들을 좀 밟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쓸 때 우리나라 같이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을 많이 설치할 수 없는 그런 국가들은 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소를 이제 보관하고 운반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도안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암모니아라는 거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제 암모니아를 다시 이제 암모니아에서 다시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거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그런 그 기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암모니아 관련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. 그 중에 하나가 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해외 주요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 이제 글로벌 그 네트워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히 더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100% 친환경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는 탄소 포집이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결국에는 고체화를 만들어서 뭐 오히려 땅속에 다시 묻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 탄소 포집 관련돼서 이런 공장들을 짓거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는 회사도 삼성 엔지니어링이 부각되고 있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결국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기존의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도 삼성 엔지니어링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. 이런 뭐 에너지 최적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EPC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보이는 그런 석유화학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EPC 업체들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이런 친환경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지금 6월 달에도 한번 주가가 한번 좀 강하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는 한번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목표가는 한 3만 2천 원까지 보고 있고 손절가는 한 2만 4천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삼성 엔지니어링을 공략주로 꼽아주셨고요. 목표가는 3만 2천 원, 손절가는 2만 4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. 자, 그럼 이권희 차장님, 오늘 우리 증시 긴 이제 연휴를 끝내고 돌아왔는데요.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되겠습니까? 일단 뭐 그 사이에 뭐 헝다그룹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무난히 해결이 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물론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중국 문제라든지 또 이제 미국발 FOMC 관련된 뭐 이슈도 이제 소멸이 됐는데 여전히 FOMC 관련돼서도 뭐 내용은 그닥 그렇게 바뀐 내용이 없고 기존 기조대로 가는 걸로 보이고요. 이제 시장에서는 어차피 예측대로 11월 달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기조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결국에는
이 테이퍼링이 미뤄져도 시장에는 악재가 될 거고 당겨져도 악재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예상대로 가는 게 오히려 이제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미국 시장도 어제 보면 이제 이틀 동안 안 좋았다가 어제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은 이제 뭐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때 가장 좀 뭐 골디락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. 우리 시장은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뭐 여러 그 이벤트들이 해소되고 나서 열리기 때문에 그다 그렇게 뭐 큰 충격을 받거나 이렇게 뭐 하락할 요인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,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 꾸준하게 뭐 지수가 뭐 확 올라간다기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당분간 이어지면서 지수는 이제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자, 시장은 예상 가능한 상황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